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과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한 교과서가 내년도 일본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집계한 내년도 일본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수요조사 결과 일제의 가해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야마카와 출판사의 세 가지 역사책이 41.7%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메이세이샤 출판사가 만든 우익성향 교과서 우리들의 역사 총합은 점유율이 0.5%로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